그 탈모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앞에부터 해서 뒤에 정수리 또 때에 따라서는 정수리 뒤쪽 밑으로 후두부까지 진행이 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게 이제 나이가 젊은 분도 가끔 탈모가 굉장히 진행되신 분들이 있어요. 뭐 20대거나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도 머리가 뭐 40대 50대처럼 머리가 거의 많이 숱이 없는 분도 있으시고 또 이제 탈모가 젊은 시절부터 계속 20대 30대를 지나오면 전혀 뭐 약에 대한 뭐 정보도 없으시고 또 약을 드시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셨던 분들은 앞에부터 정수리 뒤쪽까지 계속 진행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40대 50대 되면 정말 자기 연령대보다도 한 10년 20년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연세가 보통 많으신 분하고 이런 젊은 분하고 저희가 좀 달리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개 이제 탈모가 뒤에까지 진행이 많이 되시면 한 번에 넓은 면적을 이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젊은 분도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절개식이나 비절개식 단독으로 수술하는 데는 양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절개식하고 비절개식을 혼용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보통 많이 이제 그렇게 치료를 수술을 받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에 대한 세이브. 그러니까 앞에만 수술하고 뒤에를 안 했을 때는 앞에하고 뒤에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약을 드셔서 약간 뒷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뭐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 그리고 또 약에 대한 또 경험도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약물에 대한 효과를 믿지를 못하고 이게 약을 드셨다 하더라도 뒤에 정수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는 않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세이브를 위해서 앞에부터 정수리까지 되게 절개식하고 비절개식을 혼용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이제 20대나 30대 초반이신데 탈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셨다 그런 경우에도 물론 혼용을 수술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일단 앞에를 수술을 갖다가 하시고 뒤에는 이제 만약에 이분이 뭐 프로페셔널 아보다트에 대한 약물에 대한 정보를 모르셔서 약을 사용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저희가 앞에 쪽을 위주로 수술을 하고 뒤에는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약 1년 이상의 그 경과를 지켜본 후에 추후에 나중에 수술을 갖다가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젊으신 분이신데 약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오랫동안 드신 분이신데 뒤에도 모발이 굉장히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혼용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약에 대한 효과는 보통은 한 1년 정도까지 드시면 보통 모발이 두꺼워지면서 약간 볼륨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년 이상 몇 년 동안 계속 약을 드신 분이라면 여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으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절개식하고 비절개식을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혼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저희가 뭐 혼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눠서 뭐 한번 앞에 전두부 쪽을 수술을 받으시고 뭐 1, 2년 후에 또 뒤쪽 후두부 쪽을 수술을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령대 또 그분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분을 절개식 비절개식 혼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실 것인지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